그 배우자 신동욱 씨가 있습니다. 그를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그동안 얘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최태민 씨를 조심하라고 둘째 딸과 첫째 딸 두 분에게 모두 경고했다는 거, 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1980년대 성북동에 머물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3남매, 그 셋이 살던 집에 최태민, 최순실 씨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 박근영 씨의 기억입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화당 총재로 맡고 있는 이 신동욱 씨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 74년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 그 이전에 생전에 최태민 조심하라 그 얘기를 했다는군요. 전원입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그 우리 아내 얘기는 네. 그 어머니 서거 이후에 등장이 아니고 서거 이전에 등장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근데 최태민 씨가 영애와 만나려고 적극적인 시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청와대 경호실이나 사정기관에서 포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원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유경수 영부인께서 아마 그 당시 영애와 우리 아내가 함께 했던 자리에서 네. 행사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고 우리 아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신동욱 씨한테 여러 번 물었거든요. 아내, 배우자인 박근영 씨가 분명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가 둘이 같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박근혜 당시 영애에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글쎄 이 사안 어떻게 좀 전혀 지금까지 알던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아니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접근을 말하자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네. 유 여사가 서거하신 이후에 이른바 그 뭐 수천 통의 편지 중에서 네. 바로 그 어젯밤 꿈에 유 여사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그네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하고 네. 또 몇 개의 꿈에 나타났다는 그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꿈을 꿨다. 그런데 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아주 그 당시 얼마나 마음이 허한 상태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완전히 그 이제 심정적으로 어떤 의존하고 이런 네. 관계가 시작이 됐다. 이것이 지금 정설인데 네. 정설처럼 돼 있는데 그 이미 그 전에 사실 아까 청와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라면 네. 이미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 어떤 청와대의 바운더리 내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런 청와대 행사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그 당시 영애죠. 네. 영애에게 그 큰 영애에게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는 어떤 네. 뭐 말이라든지 언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서 유 여사께서 불러서 두 딸을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 가르침을 줬는데. 네. 이제 신동욱 씨 얘기는 그러니까 네. 75년 3월에 편지를 보내고 한 달 뒤에 임진강 구국 집회에 참여해서 명예총재로 위촉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 달 만에 편지 세 통 보내면서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되겠느냐. 이미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쭉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유경수 여사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첫째 딸에게 경고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1979년 11.6이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3남매는 성북동 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그 시절에 아주 아름다웠던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을 잘 끓였다는 기억까지 해주는데요. 그 장면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 기억 속에나 3남매가 가장 행복했던 우애가 가장 깊었던 때가 성북동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그 과정을 네, 네. 견뎌내야 되니까요. 네, 네. 주말에면 그 삼행제가 모여서 이렇게 네. 요리도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 네. 그래서 아내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국을 잘 끓이셨다고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예. 네, 네. 자, 그러던 와중에 그 주변에는 여전히 최태민 씨는 등장합니다. 네. 등장하지만은 3남매가 함께 있는 공간에 최태민 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성북동 시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주말에, 이제 당시 이제 박지만 씨는 육사를 졸업한 다음에 기무사에서 이제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이니까 주말에 모여서 3남매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박근영 씨가 82년에 결혼하거든요. 그때 이후에 뭔가 틈이 벌어지는 장면을 신동욱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가장 큰 거는 82년도에 우리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내가 운전기사 역할을 했고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고, 집사 역할을 했고,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박지만 회장은 다시 군복무 주중에는 군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주말에도 그의 집에 올 확률이 낮아졌죠. 군 시절이 되니까. 그러면 그곳에 누가 혼자 남아가 있습니까? 그 시점부터 최태민, 최순실 부녀가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결국 그 삼남매가 살던 그 시절, 막내는 이제 군대에 가 있고, 박지만 씨의 얘기고, 아내가, 둘째 딸이 결혼해서, 바로 옆집입니다만, 이제 출가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뭐, 당시 상황을 조금 유추를 해보면, 이 신동욱 씨가 이제 이 아내인 박근영 씨이 증언을 통해서 지금 당시 상황을 재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늘이 생활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그빈 공간에 이 최태민, 최순실 부녀가 이박 대통령 가까이에 좀 접근했을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은 좀그 있다라고 좀그 설득력 있게 좀 들립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 최태민 씨는 94년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살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80년대 대통령이 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군요. 그 장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민 일가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함께 손과 발이 되어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안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옆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또큰 길을 지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풍산그룹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하니까 그 담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줬답니다. 벽을 뚫어서 쪽문 같은 걸 만들어 주셨군요. 그곳에서 그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를 많이 목격했다고 우리 아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태민 부녀가 어도적 접근이었다면 아내의 자주 방문은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저 집, 이제 바로 이 성북동 집입니다. 저 집하고 바로 벽을 같이 쓰는, 담을 같이 쓰는 집이 풍산그룹 가문이었고, 박근혜 씨가 시집을 갔는데 바로 옆집으로 시집을 간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동하기 편하게 쪽문을 좀 만들어줬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뭐저 얘기는 신동욱 씨가 이제 그 아내인 박근영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 사실관계는 좀더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 저 기억이 이어집니다. 자, 6개월 만에 파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시점부터가 박근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시점이거든요.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박정희 대통령 자녀분 중에 처음 있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화제가 됐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파혼이 된 거죠. 그때 마침 외국으로 나가라고 어떻게 했냐고 자꾸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최태민 씨와 그 일가들이요. 그럼 미국으로 떠나고 나면 그 공간에 완전하게 누구만 남아있죠? 박근혜 영향만 남아있는 겁니다. 난 거기서부터 난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자, 유경재단 문제를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박근영 이사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좀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에 대한 기억인데요.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그때부터 좀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되자마자 생활비가 들쑥날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날은 패스트푸드점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햄버거를 주워 먹었답니다. 아, 돈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많이 울었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그첫해 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생활비 보내는 건 송금의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나요? 은행에 가본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돈을 붙인 사람은 최태민, 최순실, 최태민 일가 중에 한 분이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민의 친척이 서초동 반포에 그 한신 아파트 집을 한 채를 우리 유일하게 박근영 그 당시 영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최태민 가족이 가서 그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송금도 박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았고 최태민 씨 일가에서 해주었고 또 실제로 80년대 중반에 박근혜 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신반포 쪽에 아파트 한 채를 해줬는데 그 계약하는 장소에 박근혜 씨가 나가봤더니 언니가 아니라 최태민 씨 일가의 남자 한 분이 와서 계약을 같이 해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동욱 씨 얘기에 의하면
이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서 성북동에 살고 이후에 이제 삼성동까지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 부녀가 사실상 집사 노릇을 하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을 좀 챙겨주는 아주 최측근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좀 정황상으로 좀 잘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신동욱 씨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뭐 그동안 했었던 모든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모두 다 주목받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아내 입을 통해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박근영 이사장 인터뷰를 저희가 직접 요청했는데 현재로서는 언니의 상황 때문에 일체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양해 말을 또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물론 그 신동욱 씨 얘기가 100% 다 맞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좀 그 사실에 좀 부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보통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면 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기사가 딸린 차와 비서가 항상 일정을 조율을 해주는 생활을 물론 바쁘긴 하지만 네.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전철 패스는 어디서 사야 되고 또 타는 것은 또 어떻게 타고 그러니까 안 해보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어린 나이에 그 비서들에 둘러싸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네. 그걸 이제 생활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생활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최태민 씨와 아니면 그 딸인 최순실 씨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면 아무래도 생활적인 면에서 의존성이 좀 높아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최태민 씨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최태민 씨가 여자 대통령 만드는 문제를 90년대 초반부터 꽤 오래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준비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태민 씨가 사망한 게 1994년인데요. 네. 사망한 게 4년 전인 1990년 즈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네. 조선왕조 500년사를 아느냐,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핍박했느냐, 앞으로는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이 주장에 따르자면 1990년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전기영 목사도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태민 씨의 측근으로 이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는 멀어졌다라고 이제 그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최태민 씨가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 자, 이제부터 일을 시작한다. 앞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 틀림없음으로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 시점 사실은 이 시점은 뭐 90년도가 아니라 그 훨씬 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 증을 낳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는 사람이 박관천 경정입니다. 박성원 부국장 기억하시죠? 이른바 청와대에서 그 문건 유출 사건이 났을 때 이제 구속됐었던 경찰입니다. 그가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권력 서열 3위다. 내가 보기엔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고. 근데 이제 풀려난 이후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지만 뭐 뭔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 지금 최근에 있었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보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라고 그때 검찰 조사에 진술을 했었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는데 다 말하게 되면 나와 내 주변이 다칠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분명하게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조응천 비서관이 말했다. 영린을 건드린 것 같다. 자, 좀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린을 건드린 것 같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영린이라는 건 박 대통령이 가장 분노하면서도 또 박 대통령에 밀접하고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러한 얘기. 라고 할 텐데 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나중에 사단이 난 것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2년 전 이 시점에 박관천, 조응천 이 두 사람 얘기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얘기 같았잖아요. 글쎄요. 박정화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네. 민정이라는 곳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런 걸 다루고 뭔가를 확인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응천 비서관 얘기대로과 박관천 경정은 대통령이 가장 껄끄럽게 얘기하는 건 우린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그 설로만 돌아다닌 얘기를 우연한 네. 기회에 박관천 경정이 아마 포착을 한 것 같고 네. 이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만들어서 당시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이상하니까
이후 그 조 비서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 후부터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후에 조홍천 비서관, 박헌청 행정 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제 인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관천 경정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당시에 그 정보는 가지고 있고 보고는 하지 말자라고 조홍천 비서관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홍천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에는 이 조홍천 의원이 네. 이제 진실을 좀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홍천 의원은 이제 직무상 알게 된 건 얘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일체 얘기하지 않아왔습니다만 또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겠다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